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지현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가 임기 기간 중에 수백만 원짜리 명품백을 수수한 정황이 동영상 증거와 함께 명백하게 드러났는데도 수사 조사해야 되는 기관들이 내내 모른 척하더니 결국 고발장이 접수돼서야 마지못해 사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따로 답변하지 않겠다는 짤막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언론을 통해 드러난 사실만 보더라도 김건희 여사가 최소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정황이 명백한데도 이 법에 위반 여부를 조사해야 할 권익위는 끝내 손 놓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가 민간인을 단독으로 만나서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금지한 금품을 수수하는 부패 행위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청탁금지법이 대통령도 대통령의 배우자도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가족과 친족 외에 그 누구에게도 금품을 받지 말라고 금하고 있다는 사실을 검찰도 권익위도 모를 리 없지 않겠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에 따른 위반 행위의 신고 처리 기관일 뿐만 아니라 공직자 등의 부패 청탁 방지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부패 방지 주무 기관으로서 이 사건에 대해서 엄정하게 조사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대통령 배우자가 현직에서 금품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동영상으로 폭로가 됐는데 사회가 너무 조용합니다. 대통령실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고 묻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최재형 목사로부터 2022년 6월과 같은 해 9월 두 차례에 걸쳐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영상이 폭로가 됐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 서울의 소리에 연속 보도 영상 등에 잘 드러나 있는데요. 청탁금지법 제8조 사항에서는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 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최재형 목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 알고도 대통령 비서실은 물론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에 신고나 인도를 했는지 여부가 전혀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청탁금지법 따라 윤 대통령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이나 해당 금품의 가액의 2배 이상 또는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 조치를 취해야 하는 혐의가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실 창고에 이 물품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건 사실은 지금 최재형 목사에게 반환하지 않았다는 걸 사실상 시인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권익위와 또 검찰, 권익위 조사와 검찰 수사 과정이 남아있는데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해당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 후속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